네. 떠리스 32ACP입니다. 아주 조그만 총알이죠. 일단은 배럴 체크해 보면은 원래는 이게 총을 많이 쓰다 보면 요 총구가 이렇게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총열을 배럴을 바꾸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체크하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총알 갖고 여기다 이렇게 어떤 총이든지 이렇게 대봅니다. 예, 한 저 정도 남죠? 저 정도 남으면은 그냥 저는 그냥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총알에 이제 쑥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배럴을 좀 많이 썼다.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총알하고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어느 정도 차이인지요? 예, 마침 한국 제품인데 이건 한국 PMC인데 아마 풍산 금속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Made in Korea입니다. Made in Korea. 반갑습니다. 한국 거요. 일단 비교를 해보려면은 예. 총알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45구경, 그러니까 예, 콜트 1911에 쓰는 거고요. 이게 보통 요즘 군인대에서 많이 쓰는 9mm, 한국의 K5 권총도 이 총알을 씁니다. 그리고 이건 32ACP FN 이 총알, 안 의사님께서 쓰신 총알이랑 같은 겁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무래도 이 총은 좀 공정용 총기라는 것보다 좀 방어용, 개인 방어용 총기에 가깝다 보니까요. 총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일단 분해를 시나작 해보겠습니다. 예, 스크류를 먼저 두 개 풀고요. 뒤에 게 좀 짧은 거, 앞에 게 긴 거 이렇게 하고요. 예, 슬라이드를 빼냈는데 이게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스페이스가 그냥 원래 밀어서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다 보면은 여기 좀 간격이 생기거든요. 조금 더 예, 이제 많이 생겼죠. 이제 밀어서 빼내면 됩니다. 예, 앞으로 빼내고요. 예. 예, 이거는 제가 좀 전에 기름칠을 좀 해놨었거든요.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예, 이쪽 볼트 부분을 뒤로 빼내고요. 그립은 그냥 스크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돼 있다가 안에 메랄 부분을 이렇게 락시킨 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크류를 잠그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잠깐만요. 다른 총하고는 좀 틀리게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잠그기 전에 이렇게 락 시키고요. 그 다음에 스크류를 잠그는 겁니다. 그럼 빠지겠죠. 일단은 저는 빼내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좀 특별한 건 배럴이 아래 있죠. 리코일 스프링 위에 있고요. 요즘 총은 반대죠. 이건 안전장치고요. 안전장치고 안전 발사. 파이어링 핀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땡기면은 이 부분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스트라이크 핀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딱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있다가 놓치니까 핀이 앞으로 나가면서 총알을 때리는 거죠. 작동 구조는 뭐 콜트 1911하고 아니 작동 구조가 아니라 트리거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트리거를 땡기면은 이쪽 보시면 트리거 바가 양쪽에 있거든요.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트리거 바가 이쪽 잡고 있던 부분을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잡고 있다가 딱 내려가죠. 그러면서 발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안에까지는 안 뜯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911처럼 트리거 스프링이 있습니다. 1911은 한 스프링에 세 가지가 다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지 C어 부분만 홀딩하는 스프링이네. 한 가지 스프링이네요. 일단 하여튼 뭐 이거에서 1911이 파생됐으니까요. 같은 사람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를 제키면 이게 이렇게 뒤로 백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스트라이크 핀이 이렇게 뒤에 가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요게 잡고 있습니다. 서로 맞물려 있다가요. 만약에 이렇게 딱 잡고 있다가 방아쇠를 당기면 저 아래 부분이 이걸 놓쳐주니까 이게 앞으로 뻥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파이어링 핀좀 끝에 보이시죠? 이게 총알 프라이머를 때리면 이제 발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껴져 있다가 뻥, 제껴져 있다가 뻥,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도 이 총은 예전에 한번 딱 꺼내 봤는데 아직 발사는 안 했습니다. 구조가 재밌네요. 이제 다시 조립을 할 건데요. 거꾸로 하면 되겠죠? 처음에 이거를 집어넣는데 기냥은 안 들어갑니다. 왜안 들어가냐면은 이쪽 C어 부분 있죠? 이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리거를 내려주면은 이렇게 앞으로 전진이 되고요. 근데 또한번 여기서 걸립니다. 이 부분에서 또 걸리고서 이렇게 부분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뭐 이걸로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내려주면은 앞으로 들어갔죠. 들어갔고 이제 스프링을 아까 원래대로 이렇게 당겨서 딱 됐습니다. 발사는 뭐 이렇게 장전했다가 앞으로 밀어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어링 핀 로케이션이 뒤에 있죠. 그럼 이제 뻥 하면 발사. 요 부분은 이제 카킹이 안 됐다는 거죠. 장전이 안 됐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장전이 됐으면은 이게 내려가 있죠. 아, 이제 그러면 총알이 들어가 있구나 해서 발사 준비를 하는 거죠. 발사.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프링 부분을 넣고요. 그냥 빡빡합니다. 예, 들어갔고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 간격이 있죠. 여기 스크류를 넣어야 되는데 홀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안 맞고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홀이 맞았죠? 그냥 빡빡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스크류 뒤에 거 집어넣고요. 앞에 거 집어넣고요. 하고 발사 됩니다. 근데 이거는 슬라이드 스탑하고 매뉴얼 세이프티랑 같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전이죠.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가 백 안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또 슬라이드 스탑하고 같이 쓸 수 있더라고요. 예, 했으니까 기름 좀만 바를게요. 예전에 기름을 한번 발랐는데 뭐 한 번 더 바르면 다음에 파이어를 할 거니까요. 예, 됐습니다. 예, 슬라이드 스탑을 릴리즈 시키면 앞으로 가고 파이어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슬라이드가 짧습니다. 총알 조금해서 그런 게 있죠. 매거진 한번 넣어볼게요. 매거진이 좀 빡빡하거든요. 예, 보통 총알이 없는 매거진을 삽입했을 때 예, 슬라이드가 멈추잖아요. 이거는 그럴 기능은 없습니다. 예, 매거진을 빼는 거는 잘 안 빠집니다. 예. 예. 굉장히 빡빡해서요. 예. 됐고요. 이제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넣었고요. 이렇게 맞았죠. 이 상태에서 잠그면 되겠죠.
예, 외국인이 굉장히 깜깜합니다, 지금은. 잠그면 되겠습니다. 잘 안 맞습니다.